코로나19로 외부 활동과 모임을 자제하면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쪽방촌 주민들은 자원봉사와 무료급식마저 줄어들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구세군이 쪽방촌 주민들을 위해 따뜻한 한 끼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전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람 한 명 정도가 지날 수 있을 만한 좁은 골목길. 정리되지 않은 전기줄 위로 작은 하늘이 보이는 곳 쪽방촌. 코로나19로 더욱 인적이 드물어진 쪽방촌에 모처럼 외부인이 방문이 주민들은 반갑기만 합니다. 구세군이 소외된 이웃을 찾았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니동과 남대문 쪽방촌 주민들에게 영양이 가득 담긴 삼계탕과 마스크, 손세정제 등을 나눠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그래도 우리 이웃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겠는가를 찾다가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작은 정성을 모아서 쪽방 여러분을 식사로 대접하고자 모였습니다. 이날 준비된 삼계탕과 위생물품은 총 800인분. 마을 주민들은 구세군이 운영하는 주민 공동이용시설 햇들집을 방문해 신분항의를 거쳐 삼계탕과 물품을 한 개씩 지급받았습니다. 또한 몸이 불편한 주민들을 위해 구세군 장만희 사령관과 대한분용 사관들은 도니동과 남대문 쪽방촌에 두 개조로 나뉘어 사랑이 담긴 음식과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모처럼 제대로 된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게 된 쪽방촌 주민들. 무료급식마저 줄어들어 더욱 어려운 시기에 조건 없이 베푼 이들의 사랑과 성김은 쪽방촌 주민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나 이렇게 치유미도 받았어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도 주셔서. 이제 누가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삼계탕 주셔서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이때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도우려는 사랑의 마음들이 우리 사회를 훈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시티스 뉴스 전상민입니다.